자, 밤에 보는 광저우 타워. 16일 동안 오며 가며 많이 봤는데 다시 봐도 참 정말 멋있네요. 참 멋있습니다. 이 밤에 정말 600m의 위용을 자랑하면서 빛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나볼 나라는 몽골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음악은요, 흠이라는 음악인데요. 독특한 발성과 창법을 가진 몽골 전통 가요입니다. 지금 화면을 잘 보시면요,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입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목청과 혀로 뱃속에는 깊은 소리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소리를 한번 들으면서 몽골의 광활한 초원을 느껴보시죠. 말머리 모양으로 생긴 현악기 마두금을 연주하면서 흠이 가수가 흠이 목청과 혀로 내는 독특한 음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두금을 수에 쥐고 몽골 대제국을 건설했을 법한 시대에 건설했을 시대에 나올 법한 옷을 입고 굉장히 박력있게 마두금을 연주하는 모습이네요. 네, 징기스칸의 후예들답게 아시아에서 이제 일곱 번째로 소개되는 마지막 나라가 되겠는데요. 상당히 열정적인 무대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연주하고 있는 저 마두금이라는 악기는요, 원나라 시절에 아라비아로부터 전해진 현악기를 개조해서 만들어진 몽골의 전통 현악기라고 합니다. 네, 흠이 가수 바인 만데후라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네. 마두금은 아오리 겔레라는 분이 연주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무대를 높이서 바라보는 모습, 잠시 한참 쉬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도 긴장을 놓치지 않고 있죠. 가수가 몽골의 광활한 초원을 표현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고원지대에서 아름답게 피어있는 무지개를 보는 듯한 대형 LED 화면이 지나갔습니다. 중국을 시작으로 해서 인도와 일본,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레바논, 몽골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자, 이 나라들을 지금 다 지도를 보고 연결을 해보면은 아시아 전 지역을 외곽으로 두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 아시아가 달빛을 배경으로, 어둠과 빛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축제를 벌이면서 음악 속에서 하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광활한 몽골에 펼쳐진 청원길을 형상하는 듯이 마두금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길을 내고 있어요. 높이서 보니까 마치 초원의 길을 걸어서 가는 무용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길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의 내용, 이 초원이 얼마나 넓은지, 정말 이 넓은 길을 걷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몽골의 역사를 또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가사와 무대 연출입니다. 15,000명이 마치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물결을 흔들리고 있는데요. 네, 1,500명의 합창단원이 이제는 어깨리 동무를 이루고 초원에 천천히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들처럼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달빛 아래에 음악을 남겨두고 싶다던 광저우 아시안 게임 8회식 OCA의 화려한 엠블렘과 함께 7개 아시아 나라로의 여행을 모두 마쳤습니다. 광활한 주강 위에 45개 참가국들을 상징하는 45척의 배가 떠 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광저우의 야경과 8회식이 펼쳐지고 있는 타이신샤 섬의 야경이 아름답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동안 광저우 아시안 게임을 또 울렸던 태양은 동쪽에서 떠오른다. 광저우 아시안 게임의 주제가죠. 주제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1,500명의 합창 단원이 일제히 빨간 악보를 들고요. 라이스 프롬 이스트, 일출 동방, 고대한 합창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지금 1,500명 앞으로는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상단 무대에 누군지 알 수 없는 선남 선녀들이 올라서 무언가를 굉장히 애타게 기다리는 모습으로 관중과 눈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성화의 모습. 예, 중화권을 대표하는 많은 가수들이 지금 10명가량 올라있는데요. 처음에 보셨던 분 알란탐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특이한 게 똑같은 일출 동방 개막식에서 들려졌던 노래죠. 네. 제가 중국을 잘 알진 못하지만 광동어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개막식 때는 이제 국경어로 불렀는데요. 특별히 광동어로 부르는 이유는 이제 마지막에 광동 지역의 상징성을 좀 내포하는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표준어인 보통화로 불려졌던 거랑 다르게 이제 손님들이 광동 지역에서 좋은 기억을 안고 떠나라, 마치 특산품을 선물하는 것처럼 그 7개 큰 방언 지류 중에 하나인 광동어로 일출 동방 노래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려한 성화 밑으로 개막식 때도 보였던 케이팝 나무의 모습을 형상화한 무용수들이 아름다운 잎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 중앙으로 7개국을 대표했던 모든 공여자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하나가 되면서 아시아가 이렇게 하나로 되는 거죠. 성화 주변을 동그란 원을 형성하면서 돌고 있는 하나가 되는 아시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무용수들이 가슴에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돌고 있고요. 귀족의 세계 최대 LED 스크린으로는 화려한 성화 그림과 함께 16일 동안의 기록들이 하나하나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무가 화면을 가득 채운 가운데 무대에는 7개국 공연을 담당했던 모든 공연자들이 나와서 관중의 환호를 하답해서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 역사상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졌는데요. 45개국이 참가해서 16일 동안 열전을 벌였습니다. MBC에서도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하나되는 아시아를 응원하면서 다양한 모습을 전해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원 아시아인 MBC 16일 동안의 그 아름다운 기록을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또 계속해서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광저우 하이신샤 섬입니다.